4월 18일, 많은 단과대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기조로 마라톤에 참여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인 것에 반해 교육 물가 상승률은 6%로 소비자 물가의 두 배를 넘어섰다. 우리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5.9%. 이 또한 소비자 물가의 두 배가 넘는다. 2008년 우리 학교의 1년 등록금은 문과대 718만원, 이공대 975만원, 의과대 1248만원. 한 학생이 등록금에만 쓰는 돈이 1000만원을 넘나든다. 지난 3월 28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성과는 거의 없었다. 매번 오르는 등록금.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제 생각에는요. 건물들을 학교에서 계속 많이 짓고 있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2월금 적립금을 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학교에서 쓰고 남은 돈은 적립금과 2월금으로 나눠진다. 이 중 적립금이 690억 원. 학교 측은 이 돈이 외부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대신 쓸 수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목적성 기금이 아닌 2월금도 온전히 다음 해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사비를 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올해는 건물을 많이 이제 짓기 시작할 거거든요. 설계도 해야 되고 어디다 지을 건지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이 들어간다. 근데 지금까지 준 기금이 어디서 100억밖에 안 줬다. 그럼 300억을 더 마야지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다음 해로 2월이 돼요. 학생들이 보면은 야, 그 돈이 왜 100억이나 있는데 등록금을 받냐? 그거를 쓰지 않고 이상하지만 그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내가 돈을 갖다가 조금 절약을 해가지고 저금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면 뭐 하겠죠. 뭔가를 좀 더 큰 거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모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모든 걸 다 등록금으로 해소하려면 안 됩니다. 고대가 지금 등록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다른 대표는 정말로 그 기부금을 못 채우죠. 우리는 당신들은 그냥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뛰어서 기부금을 이만큼 가져왔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할 얘기 있어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막상 등록금만 간다고. 적립금도 2월금도 다음 예산에 전액 책정이 될 수 없으니 등록금이 높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전체 적립금의 한 84%가 건축 기금이나 기타 기금으로 해놓고서 알 수 없는 명목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2월 적립금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기금, 그리고 매년 새로 생기는 건물들. 등록금 중에서 신축 건물에 드는 돈은 얼마나 될까? 우리 건물은 등록금 가지고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이제 학교 따로 재원을 확보해서 2008년 예산안. 이 중 건설 가계정에 책정된 금액은 795억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 항목에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가계정이라는 거는 무슨 저기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요. 완공 안 될 때까지가 건설 가계정 계정으로 나가요. 완공 될 때까지 그렇죠. 중간중간에 나가는 돈이 왔죠. 그렇죠. 학교 측에선 건축물을 신설하는 비용은 등록금에서 충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이 항목에는 현재 보유한 기부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대부분이 받아서 있는 거고 거기 플러스 금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받을지가 불확실한 기부금마저 이 항목에 책정돼 있는 것이다. 등록금으로는 건축물을 짓지 않는다던 학교. 도대체 우리들의 등록금은 어디까지 사용되고 있는 걸까? 지난 5월 9일 열린 보건과학대 비상학생총회. 이 자리에서 등록금이 건물 신축에 사용됐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일반 건립돼 사용된 금액 중에 이제 일부가 등록금으로 사용됐다고 이제 들었는데 저희는 등록금으로는 그 건축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모아서 적립해서 그 돈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되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등록금으로 도서관을 짓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쭤보려고요. 등록금이 아니라 교비로 짓는다고요? 우리가 학생들 등록금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 등록금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등록금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럼 혹시 그 보건대 도서관 말고 다른 건물들도 나머지는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지어졌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록금 포함하는 교비로. 그러니까 등록금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어떤 사업에도 정작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등록금 책정 자문위원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그 등록금 책정 자문위원회에서 그 학생위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실적인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진행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등책위 내에서는 그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2007년 등록금 책정위원회는 그 공식 명칭을 등록금 책정 자문위원회로 바꾸었다. 원래가 그게 자문위원회예요. 의결이나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원래가. 더 이상 학교에게 학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 우리 학교 전체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1%.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이 내는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알기 어렵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산과 결산을 보려면 세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이 1단계, 2단계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는 것에 반해 우리 학교 예산안은 열람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예결산안조차 그 세부 항목과 산출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 과반에서 조그만 학회를 운영할 때도 뭐 동아리를 운영할 때도 MT를 갈 때도 뭐 예결산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그만 이렇게 학부나 이런 학생에서도 예결산안 올릴 때 이렇게 한 장으로 올리면 정말 대의원들한테 엄청 질타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려대학교 1년 예산이 A4 한 장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걸 보고 누가 수긍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부 항목 요구는 사실 매년 예결산안 이야기할 때 아니면 등록금 얘기할 때 나오는데 등록금 내는 사람이 세부 항목 보여주지 않는데 그걸 안 보여준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건지 오히려 다시 학교 측에 대묻고 싶어요. 예결산서를 1차적으로 접의사항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보게끔. 그런데 그게 지금 홈페이지 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대학도 엄청나게 많고 거의 뭐 1차, 2차, 3차 막 계속 쑤시고 들어가야지만 찾을 수 있는 곳도 되게 많고 아예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안 돼 있는 대학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예결산서가 나와 있지만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건물 짓는 데만 급급한 학교.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환경 조성은 소홀히 하고 있다. 학교에서 시스템에서 저 사실 스쿨테스트 했었는데 그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가 수업 필요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교수님께서 그냥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저희 학교에 화장실이 없는 건물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게 놀라실 텐데요. 조용학부 별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작업을 하는 학생들은 그 옆 건물 1층으로 가서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로 중광을 이용하는데요. 그 아침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맡아놓으니까 자리도 없고 24시간 열람실 같은 경우에 막 6시부터 막 줄 서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